안녕하세요. 공구슬을 보는 것 리페어맨입니다. 오늘은 저희 구독자 항상 시장님께서 회전자와 고전자의 고장 시의 판단 방법이 궁금하다라고 문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글로 설명한 것보단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드린 것이 확실히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컨텐츠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회전자와 고전자는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종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계의 이 회전자 고전자 구분 방법을 설명드리진 못해도 대표적인 판단 방법을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먼저 회전자가 파손 시 판단 방법인데요. 회전자가 파손 시 여러가지 증상이 있기 때문에 그 증상마다 테스트 방법 또한 다릅니다. 대표적인 예로 몇 가지를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과도한 불꽃이 발생될 때 회전자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과도한 불꽃이 발생될 때 불꽃이 많이 발생되면 카본 소모가 일반적인 상태보다 월등히 빨리 소모가 됩니다. 카본은 먼저 확인하시고 교체해 보시고요. 카본 교체를 해도 불꽃이 그래도 많이 발생하면 회전자의 파손이 100%입니다. 그때는 무조건 교체를 해주셔야 됩니다. 불꽃이 많이 발생하는 회전자들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습식화 회전자고요. 어디가 문제인지 확인이 되시나요? 자, 이 회전자 같은 경우에는 무리한 작업에 의해서 여기 보시면 정유자 쪽이 한방 먹었습니다. 이 정유자 쪽이 타버려서 불꽃이 과하게 발생되거나 전기가 닿지가 안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회전자를 보시면 바로 정유자가 터져 나갔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교체해 주셔야 되고요. 이 회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0810 마키다 파기암마 회전자인데요. 이 회전자 같은 경우에는 카본이 문제가 되어서 이렇게 정유자 쪽을 다 긁어먹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면은 0810 카본 내부에 보시면 스톱 핀이 있습니다. 그 핀이 전기를 더 이상 공급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카본이 그 핀을 무시하고 계속 돌아가서 그 핀이 긁어버렸습니다. 그러면 회전자의 파손이 됩니다. 그리고 펜 보시면 일반 펜과 비교해 보시면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물질이 차고 들어오면서 펜을 다 부러뜨렸습니다. 펜이 다 나가는 상태고요. 이런 상태에서 계속 사용하시면 모터에 열이 많아 고전자까지 파손이 됩니다. 두 가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두 가지는 그라인더 회전자입니다. 100S N 회전자고요. 여기 정유자 쪽 보시면 하얀 선으로 되어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라인더 스톱핀. 스톱핀이 긁고 지나간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외부적인 마찰로 인해서 정유자 쪽이 파손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불꽃이 많이 발생합니다. 제가 정유자 쪽이 깨끗하죠. 너무 아까워서 사포를 한번 긁었는데 그래도 마찰이 있었기 때문에 파손이 된 겁니다. 이것도 교체를 해주셔야 되고요. 육안으로 봤을 때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불꽃이 많이 발생되거나 전기가 안 들어온다 그런 경우에는 테스트하기만 있으면 됩니다. 간단하게 테스트하는 방법으로는 여기 넣으시면 부점으로 회전자의 고장 판단이 가능한데요. 테스터기 기능은 이 부점 기능만 있으면 됩니다. 전기가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되니까요. 회전자 정유자 쪽을 수직 상태로 천천히 돌려보세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전기가 안 통하죠. 나머지는 들어오고 이 부분이 전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회전자는 고장이 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테스트도 가능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소형 회전자들의 나타나는 증상들인데요. 보통 예를 들어서 이제 베이비 그라인더, PG604나 G106, 다이 그라인더에서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고요. 그라인더에도 많이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기계를 작동하실 때 진동이 심할 때입니다. 그라인더 같은 경우에는 킥백 현상이 간혹 일어날 때가 많죠. 절단 작업할 때 자주 나타납니다. 절단 작업 도중에 킥백 현상으로 갑자기 탁 튕겨서 밀려나거나 자르는 물체에 부딪히는 현상이 자주 있거나 심하게 부딪히면 회전자가 미세하게 휘어버려요. 휘어버릴 때는 육안으로 확인 안 되지만 진동이 심할 때는 베어링 파손이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회전자가 미세하게 휘어버립니다. 일단 먼저 베어링 교체해보고 그래도 흔들림 현상이 있을 때 회전자가 휘었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베어링은 교체하고 떨림이 있는데도 계속해서 사용하시면 베어링이 자주 나가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요. 장고장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리고 심하게 나가면 기어까지 파손이 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해 주시고요. 베어링은 교체해 보시고 그래도 떨림이 심하다 회전자를 1차적으로 먼저 무조건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펜이 파손되었을 때 이렇게 파손이 되지 않고 제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파손을 시켜보았습니다. 펜 한두 개가 날아갔을 때 그대로 사용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절대 안 됩니다. 펜이 뭐 이렇게 나갈 경우에 회전하면서 원심력에 의해서 밖으로 튕겨나가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휘어버립니다. 그때는 펜이 조금이라도 나갔다 그럼 교체를 무조건 해주셔야 됩니다. 해주시지 않으면 회전자와 고전자가 같이 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펜에 손상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 무조건 교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회전자의 경우 대부분 상단 쪽에 기어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기어가 나가면 무조건 이런 식으로 기어가 파손되면 회전자는 무조건 교체해 주셔야 되고요. 상대 기어도 무조건 교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기어가 파손되었을 때도 회전자 교체해 주셔야 되고요. 회전자 상단에 들어가는 베어링이 빡빡하게 장착이 되나 안 되나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베어링을 장착하셨을 때 헐겁게 들어간다 이러면 회전자를 무조건 교체를 해 주셔야 돼요. 직수 형님, 날도 좋아.